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집 잘못 샀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계시나요? 제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보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들 부동산 성공하신 분들인가요? 그건 나름대로 궁금하네요.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영끌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네요. 그것도 낮은 가격대가 아닌 고점에서 영끌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영끌을 했기 때문에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현금이 부족하고 손에 쥐고 있는 돈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 해당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내려가도 세입자에게 내줄 돈 없는 상황입니다.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에도 생활 물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며 국민의 고통도 커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끌을 해서까지도 아파트를 구매하는 영끌족, 갭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부의 정책자금의 힘을 바탕으로 아파트를 과감하게 구매한 것이죠. 문제는 이들 아파트에 들어가 새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들입니다. 영끌족들이 아파트를 구매했다가 이후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 하락이 일어나자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의 일부를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들 영끌족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줄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은행에 돌려줘야 할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내수 불안과 소비 위축이 발생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도 지금 연쇄 충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은행, 특히 국내 5대 은행으로 불리는 KB국민신한 하나우리은행 친농협은행 등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4%는 가볍게 넘어서 거의 7%에 육박했습니다. 미국이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내비치면서 우리나라의 시장금리도 최근 서서히 하락하고 있으나 금리 하단은 올 6월 중순 이후 반년 동안 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타주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도 4%대에서 7% 수준입니다. 전세대출은 10월 중순만 하더라도 금리 하단이 3%대까지 내려갔으나 이후 4%대를 유지하고 있죠.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영끌을 해서 집을 산 이들의 곡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마련한 갭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하락하자 되돌려줄 현금이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갭투자를 한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주변 시세가 수억 원이 떨어져서 전세보증금을 내려 재계약을 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미 영끌의 주담대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은 나오지 않고 세입자에게 역월세로 오히려 매월 일정 금액만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돌려주기로 한 상황이죠. 이마저도 1억 원당 40만 원을 달라고 해서 100만 원 넘게 세입자에게 매달 역월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당이 될까요? 감당이 안 되겠죠? 지금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로 불리는 지역의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기존 전세금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떨어진 가격을 본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차액을 돌려받으려 하죠. 내 돈 돌려받겠다는데 돈 안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집주인은 어떻게든 돈 구해서 주려고 노력합니다. 본인의 아파트를 팔아서라도요. 하지만 문제는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부동산 불경기가 시작되자 아파트가 팔리지 않죠. 가격을 낮춰봐도 팔리지 않고 본인의 투자금을 일부 회수를 못하더라도 각오하고 아파트 매도를 걸어도 사람들이 사러 오지 않고 있습니다. 갭 투자 한 영끌족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렇게 안 팔리는 집들에 더해 집주인들이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한다면 아파트가 은행으로 인하여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경매로 넘어가면 엄청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죠. 그래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경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매물의 물량이 너무 넘치고 있어서 경매꾼들도 쉽게 달려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전세금은 돌려줘야 하니 역월세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여골세를 내는 임대거래도 전세금은 올라간 상태로 실거래 등록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지금 시세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저렇게 전세 거래가 되었다고?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니 전세 가격이 전반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매물부터 시작해서 전세 물량도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마저 차고 넘치는데 앞으로 전세값이 폭등한다고요? 그 동네는 뭔가 확실히 있나 봅니다. 전세값이 폭등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니 말이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한 영끌족들은 결국 경매와 공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829건으로 2023년 11월 지난달 2629건 대비 거의 8%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3년 지난해 같은 기간인 1904건과 비교하면 무려 50% 가까이 증가했죠. 특히 전국에서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 중 채권자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캐피탈 업체인 경우가 3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침체가 지속하는 가운데 무리한 대출로 이자 납입과 대출 상환까지 어려워진 매수자가 지금 급증한 것입니다. 1금융권뿐만 아니라 대부업체까지 손을 빌려가면서 아파트 구매 자금을 만들었으니까요. 이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부동산 시장, 경매 시장에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줄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낙찰가율 등 투자 심리가 살아날 요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이자를 버티지 못해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늘어날 수 있고 전세 사기 관련 매물이 앞으로도 계속 대기 중인 만큼 매물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물은 늘어나는데 지금 당장 사겠다는 소비자는 눈을 씻고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냉각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본격 조정장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죠. 하락 추세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단기간 하락 속도는 가파르겠죠. 해결 방법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때까지 시장을 믿고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부의 개입입니다. 2023년 정부의 개입으로 인하여 시장이 한번 휘청였죠. 떨어지던 아파트 가격을 정부의 정책자금이 멱살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2024년도 그렇게 될 확률이 있죠. 다만 높지는 않습니다. 한번 멱살 잡고 끌어올라갔는데 두 번째, 멱살을 정부가 잡더라도 시장이 안 끌려지지 않을까요? 1억당 월 40만 원이라는 금액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내는 세상입니다.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어디에 썼는지 세입자의 전세금이 없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 결국 세입자에게 월세를 역으로 내주는 역월세를 집주인이 당하는 것이죠. 게다가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너무나도 비싼 분양가 때문에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아서 서로 분양받겠다고 난리였는데 이제는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월 등이 비싼 가격에 아파트가 분양되어 사람들은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할 때마다 큰둥해집니다. 청약통장 있어도 분양가를 감당 못해서 결국 청약통장까지 해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사더라도 들고 있는 현찰이 없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쉬우니까요.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부동산 시장이 그 충격을 모두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죠. 이 연쇄 충격을 앞으로 얼마나 시장이 잘 버텨내줄지 걱정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